유족 그 자식 감히 누구한테 건방이야? 세영이가 친딸이 아니었단 사실이 꽤 충격이었나 봐요. 그게 왜 충격받을 일이야? 진짜 주세영이 아니고 결혼 전에 세영이가 이미 입양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. 그랬죠. 아니 근데 당신 친딸인지 아닌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? 유지호 그 자식 세영이가 천하가 적통이길 바랬던 건가? 혜수가 친딸이라는 걸 진작에 알았으면 아예 세영이랑은 시작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. 아니 유지호가 마회장 손자인데 그게 왜 중요해? 유지호 입장에서는 혜수랑 결혼했으면 근친끼리 결혼한 게 되니까 그게 더 곤란했겠지. 그랬겠네요.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. 족보를 따져봐. 오히려 세영이가 당신 친딸이 아닌 게 유지호한텐 더 감사할 일이라고. 당신 이렇게 진솔한 모습 오늘 처음이에요? 이젠 진짜 같아? 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당신 편이 아닌 적이 없었어. 가짜인 당신을 사랑했어. 하지만 이젠 진짜인 당신을 사랑해. 진심이에요? 어떤 당신이라도 상관없어. 당신 존재만으로도 충분해. 사랑해, 여보. 언제, 어느 때든 내 편이 돼줄 거라는 거 믿어도 돼요? 이 주범석 주인은 오직 설경뿐이야. 그 어떤 설경이라도. 고마워요, 여보. 진정한 내 편이 되셔서.